데이티니의 2020년 승승장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윈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변도로만 가. 에이티니의 사소한 TMI를 전한다. 이렇게 사소한 이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센터 윤호입니다. 일단 먼저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이제 리뉴얼된 마음으로 한층 더 재밌는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 앨범 쉐즈 에필로그 액션 투 앤서 발매에 맞춰서 앤서 자켓과 뮤비 촬영장에 있던 뮤비 비하인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아뉴스 7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소 패션 센스가 아주 뛰어난 우리 리더 홍중씨가 패션과 더불어 다양한 피어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피어싱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피어싱인지 사진을 들고 왔는데 함께 보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달라진지는 우리 에이티니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앤서 뮤직비디오 유닛 촬영을 하던 산 여상 우영 씨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이 인공눈을 먹어보자는 그런 이상한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여상 씨가 결국 눈을 살짝 먹어봤다고 합니다. 인공눈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맛이냐고 물어봤더니 매우 짠 맛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짠 맛이었을지 약간 궁금하긴 하는데요. 우리 여상 씨. 앞으로는 건강 차원에서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앤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 배가 고프다며 새벽 1시에 컵라면을 먹은 민기 씨의 소식인데요. 컵라면도 역시 꼭 육땡땡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확고한 최애 컵라면 취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민기 씨의 복근 유지 방법은 그 비법은 과연 육땡땡이었을까요? 네, 참 신기합니다. 저의 라면 최애는 쓰리양입니다. 네, 쓰리양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다음은 마이클 잭슨님의 노래가 나오자 넘쳐나는 흥을 주체 못한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우영 씨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님을 따라하며 신나있던 우영씨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도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또 마이클 잭슨님의 이제 빌리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빌리진 노래를 저희가 연습생 때 비주얼 레슨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노래를 했었는데 조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TMI였습니다. 앤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오랜만에 포토바이 쩡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진작가 종호씨의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함께 그 멋진 사진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역시 포토바이 쫑 이 사진들은 명작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멤버들의 컴백 소감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저희 에이티즈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컴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 에이티니 올 한해 저희 또 에이티즈가 꽉꽉 채워서 찾아갈게요. 올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올 한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추억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이티니도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화이팅! 화이팅! 에이티즈 에이티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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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가 앤서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에이티니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이제 파이팅이 넘치네요. 저희 아직 한참 계속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앤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서 또 잘하는 부분도 더 잘해서 에이티니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알았죠? 네, 이번 엔서 활동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 엔서 활동 정말 열심히,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윤호의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 각오고요. 뭔가 더욱더 멤버들과 멋있는 무대 만들고 싶은 생각에 항상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서 파이팅! 부름의 엔서. 안녕하세요, ATG 여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엔서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우. 와우. 네, 이렇게 금방 우리 ATG를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너무 설레고, 하루빨리 우리 ATG를 빨리 음방이나 팬싸나 여러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엔서 활동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 ATG가 이번에 엔서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도 ATG 분들에게 절대 엄청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엔서 되게 저희 ATG만의 색깔을 다 잘 담았고, 또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안무도 기가 막히고요, 랩도 또 기가 막히고, 노래도 기가 막힌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죠? 야, 또 제가 이번에 엔서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또 에이티니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 되게 떨리고 기쁘고 설레고 하는데, 이번에도 되게 저희 에이티니가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희 에이티니와 하나의 더 좋은 추억을,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TG 엔서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트레저의 여정을 끝내는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그 노래의 제목은 엔서고요. 저희가 정말 원더랜드 활동 때부터 같이 준비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한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ATG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우리 ATG 밥 꼭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활동 저희랑 같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와우, 오늘 이렇게 7화의 소식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새 앨범 소식으로 가득했던 아누스 7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네, 네, 저 혼자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네, 그럼 ATG의 새 앨범 트레저 에필로그 액션 투 엔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뉴스 7화의 ATG 앵커 윤호였습니다.